전기가 나갔다고 합니다, 실제로. 전기가 들어온 대로 다시 공연을 재개하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에게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The Great 승리 투어! 저의 데뷔 13년 그 첫 번째 솔로!
내가 지금 마무리를 잘 해야 우리 팀이 승리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저의 첫 솔로 프로젝트 그 마지막 공연 부산 공연을 책임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최고의 공연으로 만들어 볼까 합니다. 여러분 준비됐습니까? 네! 저를 도와서 오늘 이 공연이 이 부산에서 가장 즐거운 공연이었다고 소문이 날 수 있게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제 인유에도 마이크 넣어주시고요. 제가 어떻게 안 들어오네? 제가 빅뱅으로 한 500회 넘게 공연을 했는데 전기가 나간다고 처음에. 야 정말 이게 올해 저한테 뭐가 좀 에너지가 있는 모양입니다. 아 진짜로 요새 이상한 일이 너무 많아요. 제가 사실은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이제 아파트 이제 17층인데 하루는 이제 콘서트 리허설 끝나고 제가 집에 가니까 방에 개미가 막 버글버글한 거예요. 개미 사진 있어요? 띄워주세요. 아 네 이거 혹시 그 콘서트 사진 띄워줄 수 있으면 띄워주시고요. 없어. 준비 가능한, 아, 잠깐만요, 여기, 아, 아. 체크, 체크. LED 전기도 나갔대요. 나 진짜. 야, 진짜 신기하다. 뭐 이런 일이 다 있나. 아무튼, 제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집에 가니까, 사실 이거 진짜 비밀인데, 제 집이 영화배우 김우빈 씨가 살던 집이에요. 오, 오야, 그럴 수도 있지. 잠깐만요. 이 오의 이유는 뭐야? 야, 승리, 저 새끼. 뭐 그런 의미예요? 어쨌든, 김우빈 씨가 가족분들과 함께 살았던 집인데, 제가 그 집으로 들어가셨어요. 오래 살다가. 근데 이상하게 단 한 번도 그런 집은 없는데, 집에 갔는데 방에 개미가 벌레방울한 거야. 나는 앤트맨 찍는 줄 알았어. 마블이 우리 집에 왔나? 그 정도로 개미가 벌레방울해가지고 새벽 2시였어요. 제가 관리실 전화해가지고 잠깐만 여기 저거 개미가 어마어마한데 잠깐 와달라고. 에? 개미요? 에, 개미요? 개미가 거기 왜요? 아니 내가 묻고 싶은 말입니다. 개미가 여기 왜 있어요? 올라와 보세요. 관리자가 보더니 아니 개미가 여기 왜 이렇게 개미가 있지? 아니 처음 보시는 거냐? 아 저는 지금 관리실에서 근무를 3년째 하고 있는데 이런 쪽은 처음이다. 야 개미가 이게 뭐지? 그래가지고 좀 어머님이 금방 오셔가지고 막 좀 정리를 좀 해서 개미가 너무 막 난리가 나가지고 근데 거짓말같이 그 다음날 아침에 개미가 한 마리도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뭘까 제가 막 고민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이 제 첫 번째 솔로 콘서트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죠. 아, 이 개미들이 나를 찾아온 의미는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날 찾아온다는 얘기구나. 오늘도 부산 공연, 제가 빅뱅 콘서트, 부산에서의 콘서트 이후로 정확히 10년 만에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부산 정말 반갑고요. 우리 부산 팬분들 살아있었나? 와, 네, 없으니까 살만 나네. 진짜가 와, 그럼 우리 한번 놀아볼까? 자, 좋습니다. 모든 전기가 다시 복구가 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당황스럽네요. 제가 돈을 많이 썼는데 이번에 공연에 돈을 많이 썼는데 전기까지 나가더니 여러분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자, 부산 여름하면 부산에, 저도 사실은 부산에 자주 내려옵니다. 맛집들도 좋아하고요, 부산에 있는 친구들도 좋아하고, 제가 정말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형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가끔씩 배를 타고 나가고요, 낚시를 할 때도 있죠. 이 부산 모두가 사랑하고 좋아하고 전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부산, 이 여름 하면 부산인데, 오늘 한번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부산의 진가를 이 무대 위에서 한번 펼쳐볼까 합니다. 자, 나는 이번에 여름휴가를 갔다 왔다. 아, 여러분들 다 요새 좀 트림타리가 좀 괜찮으시거든요. 여름휴가를 끊으셨어요. 나는 이번에 여름휴가를 아직 못 갔다. 이 진짜 빌어먹을 직장이 휴가도 안 주고, 학교는 왜 이렇게, 그리고 뭐 여러가지 사정들이 있으시겠죠. 자, 이번 여름을 즐기지 못한 것은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저 또한 이번 솔로 활동을 위해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휴가도 못 가고 여름을 즐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밴드 친구들도 미국에서 날라왔지만 여름을 즐기지를 못했어요. 제가 정말 이 친구들한테는 미안한 마음이 있으면서 정말 뭔가를 해줘야 됐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이번 여름 지금 이 노래부터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일단 제 공연을 티켓을 끊고 와주신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전기가 끊겼던 곡부터 다시 한번 시작해. 자, 부산 팬 여러분들, 관객 여러분들, 전기가 끊겼던 것은 없었던 걸로 해주시고,